갇힌 건 아닌 것 같은데.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동물 아닐까요?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. 갇힌 게 맞아요? 아니 저도 처음에는 분수가 좋아서 저러나?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21일자 영상이거든요? 처음에 저희도 갇힌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적을 쫓을 때나 할 때 이렇게 앞가슴을 밀면서 헤엄을 치는데 그 앞가슴 미는 행동으로 저 분수대에서 나오려고 가장자리에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. 근데 얘들은 지보리화 된 오리들이라서 저 정도로는 날 수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왜 저기에서 몇 시 동안 저러고 있을까요? 모릅니다. 물론 오리니까 물속에서 먹이를 취한다는 건 가능해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좁은 공간이죠. 그렇다면 반드시 나올 텐데 자기 능력에 한계가 발생한 거고. 오리 고유한 부리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수초라는 게 있어요. 물속에 사는 풀. 근데 그런 데 붙어있는 거를 털어서 먹는 게 오리의 식습관이거든요. 이제 공원 사무실에도 전화를 하고 인원을 접수하고 저희가 이제 보트를 타고 그 근처까지 가봤는데 잡을 수가 없죠. 불가능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인위적으로 열 발길 들었어요. 열 발길. 밤새도록 빠져나가고 내일 아침 정도면 이제 망이 좀 빠져나가. 안 보이는데? 어? 서 있다. 좋다 좋다 좋다. 뭐야? 대장이 맞아요? 네, 맞아요. 맞아요. 엄청 유명해? 아니, 지금 일주일을 쫓은 거예요. 이 정도 보통 이제 뛰면서 풀쩍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도 못하는 거는 날개에 문제가 있거나 도약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. 됐다. 예, 해부학적인 특성은 X-ray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열흘 동안 갇혀 있는 것 치고는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이고요.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가 지금 현재 털갈이를 하고 있어요. 네? 똥 쌌어.
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. 여기 이미 가족화된 개체가 있어요.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 도약시설만 해줘도 다른 데 이주할 필요 없이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. 오리보다 더 신기한 게 얼마나 오랫동안 봤으면 갇혀있는 동물을 알아봤을까 해요. 지나가면서 그냥 스치기가 일상인데